톡에 올리지 않으면 이런 기분이지요. 자, 하이, 나는 아랍 사람이다. 아랍에서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SM타운에는 굉장히 글로벌한 팬들이 많이 계십니다. 단골식당 사행시 보내주셨습니다. 단발머리 하고 싶다. 골똘히 생각해봐도 식상하다고 느껴져. 당장 자르러 가야지. 단발머리 하고 싶다. 골똘히 생각해봐도 너무 식상해. 당장 자르러 가야지. 계속 제가 볼게요. 단지 널 사랑해. 놀자 놀자 팸팸팸 그대들을 만난 건 운명이야. 이거 작곡해 주세요. 놀자 놀자 팸팸팸 그대들을 만난 건 운명이야. 놀자 놀자 팸팸팸 그대들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제가 2016년에 라디오를 맡게 된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별이 빛나는 밤에 여러분들 자주 듣고 계시나요? 엔젤 수피아님 매일 들어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지금 별밤지기를 맡고 있는데 사실 저한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인 게 어렸을 때 별밤을 엄청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별밤지기 그 DJ석에 앉아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영광인데 여러분들이 또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은 뭐 밤에 버스기사분들이나 택시기사분들도 또 많이 들어주셔서 제가 너무 힘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라디오 그 별이 빛나는 밤을 하면서 모시고 싶은 게스트 베스트 2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희 그 회사의 프로듀서님 이수만 선생님이 12대 별밤지기셨어요. 제가 25대고 그래서 별밤지기 선배로서 한번 게스트로 모시고 싶은데 너무 바쁘십니다. 그리고 저희 후배 중에는 챔백씨 여러분들이 저희 나왔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어요. 엑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제가 완전체로 한번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Turn on the radio, Turn on the radio라는 이런 라디오 로고송 비슷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왜냐면 서울 경기 지역이랑 다른 지역이랑 이게 그 지역마다 다 주파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를 넣어서 제가 한번 로고송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죠, 지역이. 지역이 많아서 노래가 좀 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루하더라도 좀 들어주시고요.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별이 빛나는 밤에 Turn on the radio.